많은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기도 할 것이고, 저는 정말 남편과 지금 이제 결혼 생활 12년 차인데, 정말 같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생각이 같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아까 김병삼 목사님 말씀 중에 개와 고양이,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살면서 계속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래도 서로 맞춰가고, 이해하고, 그러다가도, 내가 이것까지 감당해야 되나라는 부분들이 생겨요. 정말 이것까지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도 감당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맞는지, 아니면 또 만약에 그렇게 그 감당하다가 보면 사람인지라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방법적으로 화가 나는 부분들도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으로 그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감당하고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을 또 지나갈 수 있는지 저한테는 굉장히 또 숙제거리인 것 같아요. 폭발하실 뻔했어요. 질문하시다가 눈물이 글썽글썽하시는데 네, 목사님들 좀 도와주시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똑같을 것 같아요. 뭐 목회자든 평신도든 누구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인간 관계에서 가지는 아주 동일한 메커니즘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끔 시어머니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우리 며느리 딸 같아. 그럼 저는 그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며느리예요. 뭐 부목사와 담임 목사. 아무튼 그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부들에게 있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관점의 차이도 많이 있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이제 김동호 목사님 사모님이 힘들었다 그러면 힘들었다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었는데,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할 뿐이지. 아, 저 사람에겐 힘들구나. 그리고 내가 힘든 부분이 저 사람도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전 가정이 참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또 정도의 틀리가 있으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설교를 아주 짧게 하다 보니까 준비한 것 중에 못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걸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냥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행복 비법을 강의하는 최윤희씨라고 있어요. 강의하러 갔다 만난 새 신랑이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선생님, 결혼하기 전에는 친구들하고 마음껏 술 마셨는데 결혼하니 아내가 빨리 집에 오라고 성화해요. 며칠 전에는 아기가 다쳤으니 빨리 병원에 가자고 호출했어요. 결혼 전에 자유가 그립습니다. 최윤희 씨가 그에게 살짝 딴죽을 걸었다. 왜 그렇게 잃은 것만 생각하시나요? 결혼해서 얻은 것이 더 많잖아요. 기적 같은 아기, 가정,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호출하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제3의 남자를 불러드리면 좋겠어요. 신랑은 까르르 뒤집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빼기 발상이 있고 더하기 발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결혼하고 불편해요. 힘들어요. 자꾸 빼기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제 축복, 더하기 발상도 필요한 관점의 전환. 사실 저는 결혼과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신앙적인 문제보다 인격적인 문제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앙 좋은 사람 중에 나쁜 사람 참 많아요. 신앙 좋은데도.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돼가는가, 이런 과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은 정말 바리새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노력이 있으면 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목사님 말씀에 또 뭔가 좀 찔리는 부분도 있네요. 네. 목사님들 다두번다 달인의 경지에 그 어디까지를 참아야 되느냐? 이것까지 내가 감내해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할 때. 저는 이제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한 30몇 년 됐는데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저는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반드시 이혼을 했는데 목회를 하려고 이혼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집사람하고 관계가 이렇게 좀 뭐 회복이라기보다도 이렇게 넘어가게 된 그게 두 단계가 있었어요. 한 단계는 포기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싸워도 안 되고 뭐 이렇게도 안 되고 그런 말이 있어요. 교육무용론, 회의회의론, 훈련 불가론이라고 똥개는 훈련을 시켜도 진돗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배우자를 바꾸려고 아무리 잔소리해도 점점 어긋장을 놓지. 적어야 돼. 남자는 한 살이 지나면 변하는 것보다 더 늦는 게 빠르다. 그래서 고치려고 하지 마라. 떠들고치려고 교육하려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냥 가만두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싸우다 포기의 축복을 누리니까 포기의 뭐 축복. 포기했는데 뭐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좀 관계가 잔잔해지더라고.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집 사람은 내보다 더 많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난 내만 포기한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어느 날 집사람에게 불쌍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랑은 안 하는데 집사람은 존경한다고. 너무 많이 싸우고 있어요. 사랑의 감정은 쉽게 안 되게 안 되는데 존경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내 사랑은 안 하는데 존경한다. 존경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면서 어느 날 그냥 불쌍한 느낌이 드는 건데 그건 저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그 연민의 정, 측은지심 그 같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먹은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을 먹은 지가 한 15년은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점점 강해져요. 불쌍한 사람하고는 싸움이 안 되거든요. 자꾸 불쌍하고 마음이 짠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그 두 단계 포기의 축복, 포기의 축복과 내려놓음의 자유, 지는 것에 이김 그 단계를 지나면서 그 다음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촉촉하게 해주시니까 그리고는 이제 안 싸우고 그냥 늘 막 집사람은 이제 좀 이렇게 잠이 많거든요. 초창기에는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목회가 힘들다. 여자가 새벽 기도부터 좀 같이 뒷받침이 되는데 맨날 자빠져 자니까. 옛날에는 막 일을 나라 이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는 자기야 자빠져 자, 자빠져 자. 집사람 오락이 잠이 보약이다 이래가지고 집사람 어때 잠자는 데에 있으면 좀 내보내달라. 자기는 3박 4일을 잠자는 자신 있다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몰랐어요. 잠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소위 저도 잠이 많아요. 꼴빼미형 정달생 이러잖아요. 집사람은 이렇게 좀 초저녁에 자고 저는 이렇게 초저녁에 끝까지 TV를 본다거나 이래 있다가 늦게 자는 했는데 진짜 코드가 안 맞는 거야. 사사건건 싸우다가 이제 포기의 축복 근데 불쌍히 얘기하는 마음이 들면서 지금은 이제 사랑은 안 하지만 존경하면서 아주 좋아졌어요. 목사님 아까 얘기한 교육 무용론, 훈련 교육 무용론, 네. 훈련 불가론, 회의회의론. 아, 이거 적어야 돼. 네. 아, 우리가 그러니까, 또 넘어야 될 그런 단계들이 있네요. 아, 그죠? 네. 예. 김 목사님 얘기는 남편은 똥개다. 예, 저는 회사를 따져야만 돼요. 그러니까 그렇고 그래서 그랬잖아. 이게 안 되면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처음으로 그걸 포기했어요. 이번에 안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그랬어요. 포기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싸움 말리러 와서 한 얘기예요. 우리 막내 아들이 지금 39. 이제 결혼한 지 이제 뭐 한 10년 가까이 되었네요. 근데 우리 아들이 도통한 말을 하더라고, 애비 앞에서. 아빠, 나는 미네가 화를 내면, 그냥, 미네가 말하면 그게 정이라고 생각해. 아내가. 아내가. 아내가 말한 게 정이라는 거야. 부른 자식이다. 근데 그게 나한테 많이 도움이 됐어. 아내가 화를 냈으면 그게 화가 나는 일이다. 나는 이해가 못 해.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왜 그거 가지고 화를 내냐, 그러고 싶은데, 그거 갖고 화를 내냐가 옳은 게 아니라 아내가 화가 난 게 옳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거를 이제 70 다 돼서 터득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이 포기를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도통하신 분들이에요. 이제 겨우 이제 쫓겨나기 직전에 할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터득한 거예요. 저는 머릿속에 늘 세뇌를 제 스스로 하는 게 아내는 늘 옳다. 아내는 늘 옳다. 우리 막내가 네. 아내는 언제나 옳다.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 집은
잘 살아요. 정말 잘 살아요. 저는 사실 결혼하면서 결혼하고 30년 동안 싸워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큰 소리를 내본 적도 거의 없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 잘 이렇게 그냥 참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다혈질이고 저는 이렇게 좀 참는 스타일인데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신학을 같이 했는데 꼭 지키는 게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금요일 저녁부터는 저를 안 건드려요. 주일날 설교 때문에. 제가 지혜를 터득했어요. 화나는 일을 금요일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다혈질이라 주일 넘어가면 잊어버려요. 해결이 돼. 우리의 싸울 일이 지혜로우시다.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늘 참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다. 그래서 제가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저도 늘 참거든요. 근데 그거에 그냥 제가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인정해주고 오는데 근데 성품의 차이도 사실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늘 어머니가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그래서 속으로 병이 많이 되죠, 참는 게. 근데 그런 부부간의 문제, 자식의 문제는 왕도도 없고요. 정답도 없어요. 사람마다 틀리고 성품마다 틀리고 환경마다 틀려서 서로 이제 고민하고 가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이게 예죠. 이그샘플이지.